요즘 사회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플라스틱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다양한 실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있어야 가능하죠.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샴푸바인데요. 요즘 천연 샴푸바를 내세우며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시장으로 쏟아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다양한 상품을 사용해 보고 생긴 의문점. 계면 활성제는 안 썼는데 어떻게 거품이 잘나지? 두 번째, 광고에서는 하나로 몇 달 쓴다는데 나는 왜 빨리 쓰지? 세 번째, 다 좋은데 비누가 왜 이렇게 비싸지? 사실 비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어 성분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깐깐하다고 할 수 있는 한살림 생협. 한살림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모두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몇 년을 기다려 출시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한살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자연과 사람의 해가 되지 않는 찐 친환경 제품들이죠. 한살림 비누 생산자님의 도움을 받아 비누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천연 비누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누가 있습니다. 약산성 비누 그리고 CP비누. 약산성 비누,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바의 90%에 해당합니다.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약산성 비누라는 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산성 비누의 경우는 시중에 판매되는 약산성 비누 베이스 칩을 기본으로 약산성 계면 활성제와 함께 일반적인 공산품 비누 만드는 고형 비누 방식으로 생산하는, 즉 MP 방식으로 생산하는 비누를 말합니다. 비누 베이스, 비누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되는 비누 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천연 비누 제조업체, 비누 공방들에서 비누 베이스를 녹여 원하는 옵션의 성분을 첨가해 비누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비누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자체가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만드는 비누는 경우에 따라선 몇십 가지 화학물질 들어가기 때문에 샴푸바를 구입하시기 전 사용되는 비누 베이스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약산성 비누의 경우 산성 산도를 띠고 있는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 생산하기에 거품이 풍성하고 샴푸 후 뻣뻣하지 않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샴푸바입니다.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에는 대표적으로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코코베타인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천연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는 자연에 해가 되는지 생분해가 되는지 아직까지도 환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넣고 천연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일각에서는 천연을 표방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 또한 식물, 과일 등에서 화학적 반응을 거쳐 인위적으로 만든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합성 계면 활성제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천연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사람에게 100% 안전한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기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CP비누, 저온 가공법으로 비누를 만들어 4주 숙성한 비누를 말합니다. 인위적인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오일에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하여 지방산염으로 되어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비누화를 위한 촉매 작용이라 완전한 비누화 과정이 끝나면 수산화 나트륨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CP비누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믿을만한 CP비누 제조회사들은 국가공인기관 성적서로 유리 알칼리 잔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MP비누와는 다르게 비누의 기본이 되는 비누 베이스를 직접 만듭니다. 베이스 오일을 만들고자 하는 비누 특성에 맞추어 직접 선택, 오일과 강알칼리, 정제수를 이용해 제조합니다.
가공 순년도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결과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까다로워 대부분 업체들에서는 기피하는 생산 방식의 비누입니다. 기본 재료는 오일과 분말, 향기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연 유래의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고 천연 성분으로 만든 CP 비누는 당연히 약산성 비누와 비교하자면 거품이 덜 나고 산도가 알칼리로 나오기 때문에 두피에 사용 후 뻣뻣합니다. 하지만 CP 비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 유래, 합성 계면활성제 등이 안 들어가 있어 조금 더 피부에 안전하고 환경에 유익합니다. 자극이 없이 건강한 피부는 더욱 건강하게, 문제성 피부는 빠르게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약 알칼리 성분으로 약산성 비누보다 세정력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어 피부 노폐물, 피지 제거, 두피 이물질이나 피지 조절 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기에 자연과 사람의 해를 가하지 않게 안심하고 사용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EWG 스킨 딥 등급이란? EWG는 미국의 비영리 시민 환경 단체의 약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분석해서 등급별로 분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알고 싶을 때 이곳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다수의 에스테틱 제품들에서 이곳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EWG의 데이터는 안전성이 아닌 유해성이라는 것입니다. 스킨딥스에서는 제품의 원료들을 1에서 10까지 단계별로 구분하고 표시합니다. EWG 스킨딥 등급은 데이터 등급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EWG 스킨딥의 데이터는 유해성과 데이터 등급 두 가지로 표시됩니다. 유해성이 1에서 2등급이어도 데이터 등급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등급은 해당 원료의 유해성 등급 판정에 사용된 연구 결과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너는 성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WG에서 스코어를 매기는 기준이 안전성이 아닌 유해성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없는 화학 성분 같은 경우 1등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구 결과에 따라 유해성 등급이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 결과가 안 좋으면 등급이 떨어지겠죠. 데이터 등급이 리미티드 또는 none인 경우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성분의 안정성에 대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해성이 1에서 2등급이라 해서 절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데이터 스코어가 없는 등급은 안정성 검증이 안 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성 등급도 낮고 데이터도 충분하면 100% 안심할 수 있는 원료일까? 성분 그 자체는 저자극이지만 제조 합성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원료는 합성할 때 원료들이 100% 반응하지 않아 잔여물이 남거나 합성 후 의도치 않은 다른 성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 SCI EWG 스코어는 1등급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등급이 리미티드 많지 않습니다. 살펴보니 최근 보고서가 2012년 것입니다.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는 코코넛 지방산과 이세티온산을 결합해 만듭니다. 그런데 이세티온산은 에틸렌 옥사이드에 아황산 수소 나트륨을 결합해 생성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의 잔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WHO 1급 규정된 발암물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사들에서 허가받은 인증 성분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양심적 업체를 제외하고 적정 사용량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마치 천연인 것처럼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공부를 하고 보면 제품들이 달라 보입니다. CP 비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CP 비누라고 표기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진짜 천연은 아니지만 사용 후 뻣뻣함이 덜하고 거품이 풍성한 약산성 비누를 선택할 것인지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조차 들어가지 않아 사용시 뻣뻣할 수 있지만 천연이라 안전하고 건강한 CP 비누를 선택할 것인지 나의 편리함 그리고 자연 안전성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